멋쯤한 언니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. 무엇보다 정말 기다려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원래 평소에도 이제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1년 넘게 공백이 있었던 만큼 좀 더 친근하게 대중들께 다가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고 찰나의 멋쩍은 언니 제작진께서 저를 이제 컨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뷰티 노하우는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.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. 뷰티라는 게 겉으로 꾸미는 것보다 속에서 나오는 이런 건강 미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요.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러 노력을 하고요.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과 그리고 저염식 식생활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메이크업을 막 기술적으로 잘 하지는 못해요.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만 보통 하고 다니는데 그게 가장 쉬운 게 저는 이제 립 메이크업이 저한테는 좀 쉽더라고요. 아무래도 입술 라인을 따라 그리면 되다 보니까.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눈썹 컬링과 립스틱만 바르고 다니는데